궁금증과 함께하는 심야의 아제로스 갱, 오늘 크리스마스 밤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물동량 처리가. 네, 오늘 저희는 격전지를 돌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격전지가 두 군데가 다 열렸어요.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주로 많이 갔던 아라시도 열렸지만 어둠의 한 격전지가 또 열렸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두 군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디부터 갈까요? 아라시부터, 아, 자, 여기 퀘스트부터 맞죠? 저 지금 퀘스트를 안 받아가지고. 아, 퀘스트부터 받으세요, 무슨 빨리. 일인지 말해보시오. 아, 격전지, 저 격전의 스트롬가드. 네, 여기서 스트롬가드 쪽에 얼라이언스들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격전의 네, 어둠의 한 반드시 퀘스트 다 받았습니다. 승리하시오. 어디부터 갈까요? 뭐 스트롬가드부터 갔다 갈까요? 다 좋은데 일단 처음 가본 데부터 갈까요? 어둠의 한부터? 아, 그래요. 어둠의 한부터 가시죠, 그럼. 네, 어둠의 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대기열에 등록을 했고요. 갑니다. 그래요. 어둠의 한 공성 아군과 함께 힘을 합쳐 어둠의 한에서 얼라이언스 세력을 제거하십시오라고 하는군요. 나이트 엘프 쪽들과 싸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전 언제였죠? 언제 패치해서 불타오 뭐야 저기 텔드라시를 불태웠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꽤 됐죠? 텔드라시 됐죠. 불태운 한참 지. 됐죠. 그래요. 꽤 됐죠, 꽤 됐죠. 어쨌든 우리 여왕님께서 이제 그 나이트 엘프의 그 뭐야 세계수였던 그 뭡니까 텔드라시를 불태워 없앴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어둠 해안에서 나이트 엘프가 저기 뭐야 나이트 엘프가 이제 군력을 이끌고 복수를 하려고 코드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제 그쪽에 격전지가 이제 세워졌죠. 어둠의 한 네, 대신으로. 그렇습니다. 그 어둠의 한 사전 퀘스트를 하면서도 이제 많은 것들을 봐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티란데가 이제 저희가 됐죠. 밤의 전사의 형상으로 네, 호르와 그렇습니다. 맞서게 밤의 전사 되었죠. 티란데가 되었는데,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또 노루형 말퓨리온의 이제 고명상이 또 공개가 됐었고요. 네. 상당히 강력했죠. 아, 강력했습니다. 요즘 수드가 별로 안 좋은데 또그 와중에 그니까 수드는 그 모양인데 왜 그러니까 그래? 맞아 수드는 그 모양인데 우리 말퓨리온 형은 아, 시나리오를 열렸네요. 시작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섯 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한명 나갔어. 어. 안 돼. 한명 얼른 수락해라. 누구니? 됐다. 오, 이거 되게 나름 공들여서 그렸는데? 이번 저기는? 근데 군도 탐험 같은 거 보면 되게 대충 터치해갖고 그냥 그렸는데 이거는 엄청 디테일하게 그치, 잘 그치. 그렸네요. 이것도 되게 그 나이트엘프 남자 얼굴을 봤을 때 되게 북미삘이 나네요. 그러게요. 어쩔 수 없죠. 뭐야,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이거? 나 아직 모델링이 다안 넘어왔어. 네. 오, 바로 영혼의 샘이 있군요. 여기서 이제 사탕을 얻어가고요. 배 위에서 시작을 하는구만요. 그렇습니다. 황혼의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우보다임 페어에서 칼더레이 세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오! 아, 너무 안 어, 넘어왔구나. 시네마틱이 나와. 오, 상륙 작전이네? 이야, 멋있다. 전장이 기다리오. 나 아직 로딩이 안 됐어. 됐다.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 뭐 여기서 바로 전투를 들어가면 되는 거군요. 네, 그냥 싸우시면 될것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칼도레이 수리감 투척기. 발리스타를 때리고 있고요. 사라 문어든이 같이 전투를 하고 있네요, 우리랑. 예상부터 정해야. 그런가요? 네, 사라 문어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라문하드니 원래 나이트 엘프의 감시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감시자였다가 이제 뭐냐? 그 지원군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동족들을 믿고선 호드와 같이 전투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마이에브와 뭐 이런 자기 종족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았죠. 그 큰 배신감을 입고 발키리들로부터 이제 살아난 후에는 이제 호드에 충성해버린 그 호세이큰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다른 종족들도 우리 여왕님께서 이런 식으로 포세이큰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격한 행보죠. 다른 포세이큰의 수를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늘어가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네요. 포세이큰의 윤리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행위지만 이제 다른 종족들한테는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일이긴 하죠. 심지어 그 로르테마르테론 같은 경우도 실바나스한테 뭐야 블러드엘프들을 저기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그 포세이큰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다니까요. 그 블러드엘프 쪽 이건 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도 이게 블러드엘프 유산방어곡 킬러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네. 로르마르테로는 아직까지 실바나스를 뭐 블러드엘프 그러니까 블러드엘프라기보다는 이제 실버문 쪽의 정찰대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뭐 영원한 정찰대장입니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와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않았더라고요. 이제 동족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로르테르마르테론이 뭐 지난 이야기까지는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돋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공기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유 모델링도 아주 멋있게 미중년으로 이제 판골 탈퇴를 했고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안대도 멋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안대도 멋있었어요. 네, 아주 미중년의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 또 역병인가요? 또 너와 나가 모두가 공평한 너도 나도 그쵸, 공평한 공평하죠. 그쵸?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 이 저 치유 힐드루를 뭐라고 했죠? 힐 특성이 뭐였죠? 저 기억이 안 나네. 힐 특성? 네, 힐 특성. 너무 멀리 있습니다. 뭐야, 뭐야? 헤드. 아, 헤드 맞다. 헤드였죠. 헤드를 가지의 드루이드라고 하는군요. 나무로 변한 드루이드를 가지의 드루이드라고 하네. 원래 그 발톱의 드루이드나 뭐 이런 그쵸. 이름이 있잖아요. 드루이드 오브 클로어라는 네, 칼드레이들이 부르는 그 별명이 있죠. 그렇죠. 좀 더 가까이 가. 근데 가지의 드루이드라고 하는군요. 여기 지금 나무로 회복의 나무로 변신해 있는 드루이드들이 보면 이름이 가지의 드루이드예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옛날 워3 때부터 쓰던 명칭이죠. 바샤라란으로까지 가야 되는군요. 바샤라란까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바샤라란도 원래는 그 명가가 잠들어 있던 명가가 있던 그 뭐라고 해야죠? 나이트엘프들의 이제 유적지죠, 유적지. 그렇죠. 명가의 영혼들이 거기서 이제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항무새 바샤라란에서 데드루이드 안드레니우스를 처치해야 합니다라고 하는군요. 대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표가 뜹니다. 오, 나무 정령들을 잡고 나니까 목재가 나오는군요. 오, 좋은데? 그거 재밌네요. 데드레이드 안드레니우스 큰 공을 잡고 있군요. 아, 나 오늘이란다. 저걸 먹었으면 좋겠다. 그 깜장발 탈 건 먹었으면 좋겠다. 곰 탈 것 엄청 귀엽던데. 그냥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검은 곰이더라고요.
귀여워. 자, 안드레니스를 잡았고요. 호드를 위하여 바샬아나를 바샬 아란을 재탈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군요. 바샬 아란은 우리 것이요. 이 지역을 샅샅이 뒤져 자원을 확보하고 로르단엘까지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을 모두 치워야만. 여기서부터는 또 그거군요. 아, 퀘스트가 이어지나요? 그렇군요. 아, 여기서부터는 또 그 뭐야? 뭐니 그 아라시 같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네. 그렇군요. 여기 벤시도 있네. 어둠 추적자들도 있고요. 네. 아, 그러네요. 여기 어둠 순찰자 벨로나라도 목소리가 좋네요. 아, 그래요? 네. 광석을 모으러 가봐야겠군요.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아, 저 아래구나. 사정거리에서 구조났습니다. 어둠의 한답게 여긴 나가가 나오고 있네요. 십자로를 그렇군요. 십자로를 지켜 바샬라란을 더 굳건히 수비해야 하오. 이제 광산 지역을 나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네, 됐고요. 광산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형 등에 찬 거 뭐야? 등에 이거 뭐 쾌템이던데? 오. 고블린들한테 전해주라고. 고블린 채굴꾼에게 폭발물.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라고 할 거지. 코볼트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그 심해 멀록들이 여기서 캐고 있군요. 재밌네. 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는 그 가까이 가야 합니다. 원래 우리 저쪽 아라시 쪽 광산보다 되게 얕네요. 그냥 동굴이네요. 그럼 철을 어디서 모으는 거지? 그늘 파도 해안의 마법으로 우리 연금술사들이 새로운 연금술사들을 구해냈습니다. 함께 싸워줄 괴물도 만들어낼 수 있겠군.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네임드 몹이 그냥 철이랑 저기를 주는군요. 아, 그런가요? 철이랑 나무 같은 뭐 자원을 그냥 주네요. 네임드 몹 한 마리 잡았는데. 하늘 위에는 지금 검은 달이 떠 있습니다. 검은 달, 야, 이 참 티란데의 검은 달이군요. 그렇죠. 엘룬의 그 가리워진 어두운 모습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달의 여신인. 좀 뭐라고 정말 말이 많아요. 우리 그때 뭐 얘기했던 것들처럼. 네. 왜 이제 와서? 그렇지. 왜 이제 와서? 맞아요. 왜 이제 와서?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거였잖아요. 그렇게까지 그 나이트엘프 종족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아제스 그렇죠.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일이긴 했었고 지금 이제 종족에 대한 존폐가 걸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런데 나무를 수집하기가 정말 편해졌네요. 나무요? 네. 정말 편해졌는데요. 그렇죠. 벌목도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네. 그 나무 정령만 잡으면 자동으로 되니까. 아, 예, 그것도 그렇죠. 네, 너무 편해졌군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광맥은 역시나 광산을 가야만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 맞아, 나도 광산 가야 되는구나. 저도 아까 형이 등에 지고 있던 거 이제야 받아왔네요. 아 퀘스트 받았어요? 네. 아우. 폭발물 보급. 네. 아 세 마리 세 명한테 갖다 줘야 되는구나 이걸. 네, 세 명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렇군요. 아, 이 원래 있던 동굴을 더 키워나가는 거구나 얘네가. 아 그래요? 아,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닌가? 아 이거 얘네는 그럼 이 폭발물 들고 들어와서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잿빛나무 정비소가 우리 손에 있으니 전장을 빠르게 가로지르며 공중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소. 오, 쭉쭉쭉 밀고 나가는군요. 네, 좋네요. 전지는 이렇게 전투와 그 자원을 모으고 그 자원을 모아서 이제 건물들을 빌드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군력을 키워나가는 뭐 그런 식의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적군 사령관을 무찌르면 끝나게 되죠. 제 화살은 반드시 명중하죠. 이제 어둠의 한 신병을 영입하는 뭐 그런 회까지 이어지는군요. 네. 가보자. 증집관이 저기군요. 발키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라이언스에게 죽음을. 역시 여기에 있는 병력들은 대부분이 이제 포세이큰이고요. 폭풍의 재단이 완성되었소. 그 힘을 흡수해 사용하거나 강력한 아군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요. 상당히 빨리 치는데요. 그러게요. 엄청 빨리 치네요. 무기고가 준비되었소. 자원을 공급해 우리 무기와 방어구를 개량해야 하오. 철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뭐 광산도 네 너무... 많이 안 철을 여기 철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그러네요. 아라시 같은 경우는 철이 구하기가 쉽고 나무가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좀 반대군요. 네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반향 정이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비행 조련사의 호루라기 강화 격전지. 이쪽에 깜짝발이 있네요. 아 네 깜짝발을 잡고 있습니다. 진짜요? 깜짝발 나도 잡아야 되는데 깜짝발. 반가워요. 네, 거의 다 잡아가요. 진짜? 잡았어. 안 돼. 진짜 나무만 엄청 많고 다른 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철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깜짝발. 나도 갖고 싶은 잡고 싶었는데. 좀 더 가까이 가야. 안 나왔네요. 안 나오네요. 무슨 일인지 얼른 말해보게. 뭐지? 너 왜 피가 쭉쭉 달고 있지? 막고 있을까 그렇지. 헐? 도망. 어이씨 죽었어. 세상에. 일단 뛰어야겠군요. 1초 뒤에 부활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그냥 떠있기만 해갖고 부활은 안되고 됐습니다. 적들은 고통받을 것이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력을 뽑아야지 퀘스트가 완료가 되는구나. 네. 병력을 하나 영입을 했고요.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쾌가 많네. 안녕하신가. 누구야 방어구. 무슨 일이요? 아, 이걸 그냥 한 번씩 이용해 보는 뭐 그런 쾌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 수행을 한다든지 뭐 병력을 뽑는다든지 하는 걸 한 번씩 다 해보는 뭐 퀘스트들이 짜잘한 퀘스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작업장을 지을 수 있게끔 위하여. 어서 오세요. 잘 가세요. 어쩐 일인가. 내 도움이라도 필요합니다. 오늘 무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공격은 안 하고 퀘스트만 계속 하고 있어요. 초반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교수 블라이트웰 피트리 사이트는 똑같은 저기네. 아, 누더기 골렘은 철이 100이 있어야 되는군요. 무슨 일이요? 누더기 골렘도 있나요? 네, 여기는 누더기 골렘을 소환하네요. 아. 여기 아라시 공원에서는 이제 호드 공성 전차를 뽑잖아요. 그것처럼. 네. 여기서는 누더기를 뽑는 것 같습니다. 누더기 골렘을. 아, 이거 변신하는 것 같네요. 뭐요? 아, 누더기 골렘으로 변신한다고요? 변신하는 것 같아요. 힘 획득이라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 퀘스트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엄청 많죠. 네. 처음 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얼레언스 공격 부대가 중함기에 배치되었습니다. 좀 진군해 볼까? 한번 쾌구자시고 전투도 한번 해보자.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 이 정령 안 죽네? 헐. 1% 남았는데 안 죽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역병 작업장에 자원 좀 넣어달라고 하는군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여기 말고 저쪽 사이드로 얼라이언스 공세가 이어지는데? 빠져나가고 저쪽에서 공격하는 거 막아야겠다. 작업장 준비가 완료되어. 여기는 생각보다 이렇게 엄청 넓지는 않네요.
로르다르까지 향하는 길목을 뚫어야 하니. 쟤네는 지금 호드 쪽에서 막는 애들이 없구나. 오, 징집관. 네, 저는 업적들 위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명씩 다 저기 한 거예요? 네, 영입한 거예요. 영입? 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야, 퀘스트가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벤시나 이런 힘은 어떻게 획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서 오시오. 그러게 말입니다. 조심하시오. 무슨 어렵군요. 일인지 말해보시오. 나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지? 나 지금 좀 혼동이 좀 왔어. 무슨 일이지? 너 뭐라고? 반갑소. 아까 그 역병 뭐 어디다가 공헌하라고 했었는데? 아, 그건 다 공헌했어요. 아, 다 끝났어요? 그렇군요. 네, 그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지?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군. 시간은 금이라고요, 금. 도움이 돼서 기뻐요. 음악이 좋네요. 그러게요. 음악이 좋네요. 네. 역병 전차가 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호. 죽어라. 더러운 호드 아샬토리다스. 마이에브가 나오는군요. 그러네요. 죽음을 두려워 말아라. 우리가 죽음의 전령이니. 마이에브가 상대편 얼레안스 쪽 사령관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죽어라 더러운 호드 아샬토리다스. 아샬토리다스는 저기 아니야? 말아라. 우리가 죽음의 전령이니. 그 저기 누구냐? 저 프로토스가 하는 얘기 아니야?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칼들의 키메라. 오. 아, 키메라, 저 파란색 키메라를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군요. 그 어딥니까? 우리 워크래프트에 나왔던 그 나이트엘프 쪽 유닛으로 키메라가 나왔었죠, 예전에. 네, 그렇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해요? 이거 나이트엘프의 훌륭한 공성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공성 유닛이었죠. 공중 공성 유닛이었습니다. 역병 투척기를 수리할 수 있네요. 네, 수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철제 같은 거 드는 건가? 아니요, 철제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드나? 그러게. 샨드리스 페더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페더문 자매. 들진 않네요. 그 페로드스톰에서 티란데의 그 농담 대사로 나오죠. 세디스 눈물을 삼키기를. 띵동 띵동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전 엘룬의 자매, 아, 엘룬의 사제 티란데고요. 여기는 샨드리스 페더몬 자매입니다.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생각보다 금방 깨겠는데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금방 깨네. 스펙을 일부러 줄인 거 줄였나 보다. 아니야, 모르면 더 길다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두 배 정도 길다라 그랬는데 이게 아마 지금 저희 파티원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쭉쭉 밀고 나간 것도 그렇고. 쭉쭉 밀고 나가더라고. 이건 뭐 거의 네. 자원 채취를 뭐 안 해도 될 정도인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에브 섀도송에게 급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언니 되게 자신이 쫓던 그 1, 2단이 이제는 없어져서. 그쵸. 상당히 이제 공허할 텐데, 이제, 얼라이언스 쪽에 전쟁 하는데 열심히 듣고 있군요. 살아 무너든 되게 뒤에서 그냥 글레이브나 조금씩 던지면서 놀고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 쟤 너무 꿀빠는데, 쟤? 아니, 사령관이면서 사령관답게 좀 같이 전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앞에서? 너무 꿀빨고 계신데? 오, 뭐야? 너무 멀리 있습니다. 헐. 오, 분명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걸 약간 이런 식으로 레이드 하듯이 꼬았네요. 그러게요. 이건 진짜 레이드인데? 탄막 슈팅이 됐어. 불타오르는, 네, 그러게요. 불타오르는 명가 유령들이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타올라라. 고드 쓰레기. 오, 멋있다. 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잡겠네요, 곧.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당할 수는 없다. 잡았잖아. 아, 그럼 끝났구나. 전쟁해야. 저 손목띠 먹었어요. 저 갑바 먹었네요. 오, 좋네요. 뭐 끝났네요. 네, 어둠의 한 격전지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이거. 어허, 이런 이런. 요 정도 스펙으로 딱 나왔어도 깔끔했을 것 같네요 격전지.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한 시간 안 됐죠? 근데 340인 게 좀 아쉽네요. 340 주나요? 과연, 아니 이제 385짜리는 뭐가 나올지 일단 한번 볼까요? 그래요. 빰,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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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쿵, 짝짝, 쿵, 짝짝, 쿵, 짝. 뭐 나왔나요? 짠! 복면 나왔네요. 오, 정의 복면 나왔어. 그냥 파티 해봐, 좀 보여줘요. 초대하기. 아, 파티 아닌가 지금? 파티야? 네, 파티 아니에요. 파티 아니에요. 파티네? 아니야, 파티야 지금. 죽은 추적자 복면. 오, 385네? 그쵸. 여기서 쾌 완료는 385를 주니까요. 오, 이거 멋있다. 복면. 그죠, 그죠, 그죠. 오, 완전 멋있다. 나도 받아봐야지. 투구. 오, 투구. 385? 오, 385짜리 투구. 어떤 투구인가? 오! 오, 이거는 저긴데? 뭐, 빨리 링크를.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뭐 받았냐, 나. 아이. 아이, 나 왜 이래, 왜 이래. 385짜리 투구입니다, 저도. 좋네요. 이게 룩도. 저기 정예룩이겠지. 네. 올라가서 반대되는 거 한번 봐야겠다. 네. 저 아제라이트 능력 좀 찍을게요. 네, 저도 히어로즈데미지.com을 조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군요. 그러게요. 385짜리 뚜껑을 주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괜찮은데? 퓨리. 끝없는 허기라는 걸 먹었네요. 끝없는 허기 여기 있구나. 자, 요투구고요. 아제라이트 특성을 바로 찍어야겠군요.
아, 이렇게 공격 어둠의한 공격할 때는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 이런 식으로 히어로 데미지.com에 들어가서 끝없는 허기와 걷잡을 수 없는 야성 이거를 아, 한글로 봐야 되는구나. 한글로. 끝없는 허기. 아이고. 오, 끝없는 허기 좀 높은 거구나. 걷잡을 수 없는 야성. 아, 디귿이구나. 어, 걷잡을 수 없는 야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높은 걸 찍어주면 됩니다. 공격 특성만 여기 히어로 데미지.com에 나와서 아닌 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정령 소형들이 중간 정도 중하기구나. 이게 좀 더 높고 아제라이트 핏줄. 피해를 받을 확률로 아제라이트 핏줄 효과를 얻어 2.6초마다 7800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공격력 사용 시 일정 확률로 대상에게 자연 피해를 입힌다. 오, 이것도 좋네요. 자, 그리고 다음 판단은 전투 전결자. 오, 안 나오네. 피해 흡수 보호가 2명 90초 동안 리필 흡수. 오, 이거 좋네요. 완전 인생 피해 흡수 그리고 강화된 아제라이트까지. 아면 390으로 템랩이 올라갔네요. 좋습니다. 아, 그렇죠. 390 되죠. 네, 390으로 올라갔습니다. 오, 시작부터 아주 좋은 투구템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는 아라시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가시죠. 아라시를 전투를 참가를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룩 좀 바꿀까? 아라시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 그러게요. 아라시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한테 꼭 맞는 게 있어요. 내가 어제 어깨룩을 먹었었나? 아, 못 먹었구나 아직. 어깨룩을 먹어야지 뭘 좀 멋있게 입고 날 텐데. 지난번에 와갖고 몇 개 룩을 먹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래, 어? 방송 끊겼어. 헐. 녹화도 끊겼나요? 아니요, 녹화는 안 끊겼죠. 네, 빨리 다시 틀죠. 네, 이거 알아서 재접속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건 편합니다. 자, 방송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황을 어, 내 건 그대로인데? 제가 하는군요. 네? 내 건 그대로인데? 아, 그래요? 잠깐 끊겼어요. 아, 그래요? 틀렸네. 응? 뭐야 형? 열렸다고 열렸다고. 아, 네, 그러게요. 뭐지? 네. 헐? 왜? 아, 아니 지금 상의를 아까 먹었거든요? 당신 말이 네. 평탄한 길로 이끌게 빌어요. 어, 아니구나. 아, 뭐가 그래픽이 오류가 하나 있었나봐요. 상의의 이 손목 부분이 글러브 윗부분을 먹어버리는 그래픽 오류가 잠깐 있었습니다. 응? 이게 뭐지? 하고 있었거든요. 손만 바뀌어, 손만. 장갑을 꼈는데 손 위는 안 바뀌고. 아직 그 저쪽 그 어둠 해안 쪽 격전지 룩은 아직 좀 더 모아야겠네요. 좀 더 모아야 룩변을 새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헐, 제가 파티장이에요. 오. 파티장이지? 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영혼의 샘이 계속 열려 있군요. 열어 주신 거 아닐까요, 승마님이? 아니요, 이거 아까도 하나 있었잖아. 아까도 있었잖아요. 격전지 초입에. 아, 그런가? 네. 근데 그때도 승마님이 열어 주신 거 아닐까? 아, 아니, 그때 정말 그냥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있었어. 어, 좋네요. 배 위에서 있었잖아요, 시작할 때. 아, 지금 갑자기 아까 거길 갔다가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막막하냐? 길어 보여 너무? 엄청 길어 보여. 아이고, 갑니다. 실제로 길어. 길어 보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아, 네. 오늘의 우리 쪽 포드 쪽의 사령관은 그렇군요. 여군주 리아드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처음에 오면 항상 정의 하사관 슬레이드가 우리 아르고르크를 점령하고 있죠. 바닥을 잘 피해가면서 슬레이드를 잡으면 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각자 나무를 파는 나무를 캐는 곳과 철광을 캐는 곳으로 나눠져서 이동을 해갖고 자원을 모으고 빌드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청 길고 지루하죠. 잡았다. 아, 이거 점령해야 되는구나. 점령은 다른 사람이 할 테니 나 빨리 가도록 하겠어. 아라시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항복하러 왔나? 착각하지 마라, 늙은이. 우린 스트롬가드를 탈환하러 왔다. 올라이언스가 곧 옵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진지를 세울 수 있게 목재와 철을 확보하십시오. 어, 저쪽은 트롤베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처음이네요, 트롤베인은. 첫 주가 트롤베인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격전지가 열린 첫 주가. 네, 트롤베인은 아직 한 번도 겪어본, 싸워본 적이 없네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싸웠던 거는 그 누구냐, 개총독, 대총독 트랄리온, 트랄리온이랑 무라딘 둘 잡아봤네요. 총 3명인가요? 3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그럼 트랄리온까지, 아, 트랄리온입니다. 이번에 나온 저기까지 잡고 나면은 업적이 뜨겠네요. 업적이 뜨겠네요. 그러게요, 저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마른 수염 코볼트들이 점령하고 있는 마른 수염 광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광산에서 철광을 모아서 가면 되겠죠. 여기 또 감독관 그릭스라는 놈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 목재를 더 먼저 목재군주를 먼저 잡았군요. 감독관 포도락 잡은 다음에 얼른 넘어가서 점령을 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광산에 철 없이 강하게 친다. 아, 이것도 업적이 있군요. 거점 확보 업적이. 거점 하나 확보 업적이 있고요. 거점을 모두 확보 업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 드루이드들은 이런 실내에서 빨리 이동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표건 변신하면 금방금방 이용하니까.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상부터 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SCB라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맞습니다. SCB네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아까 친구놈이 블리자드 뭐 오버워치 하려고 했나? 접속했는데 아이디가 되게 신경 쓰이네. 네코미미 스위치야. 아, 이 새끼 진짜. 이제 병영에서 부대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한방진 벌레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연맹의 병사들이여, 돌격하라! 뭐야 이거 트롤베인도 트롤베인도 목소리 최한성우 같은데? 아, 이 아저씨는 도대체 몇 개 역할을 하는 거야? 레이너 아저씨? 어, 레이너 아저씨 맞아요. 최한성우님 블리자드에서 여러 캐릭터를 맡고 계시죠. 사울팬과 뭐 레이너가 대표적인 캐릭터고요. 엄청 많은데 또 그거 말고도. 네,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집게사장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스펀지밥에 나온 집게사장이 아마 최한성우님일 겁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맞나? 맞을걸? 좀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SCB 짓을 하고 있다니. 새 무기고 덕분에 더 좋은 장비를 갖출 수 있겠군요. 맞네요. 방금 검색해봤어. 아, 집게사장 목소리 하신 거 맞네. 워낙에 귀에 익은 목소리. 대상이 없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코볼트 놈들. 폭풍의 재단이 준비되었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광산을 열심히 돌고 있는데 저희가 안 나오네요. 철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헐. 코볼트만 무조건 엄청 나오고 있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군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만 모으고 이제 가서 저기를 해야겠군요. 점령을 좀 해야겠군요. 어? 수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죽어 코볼트. SCB 복귀 중입니다. 철광, 미네랄이 아니라 철광석을 가지고.
기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아군의 전당이 보루가 되었습니다. 나도 SCBG 그만하고 나가서 전쟁해야지. 전쟁이다 이놈들아.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뭐 어쩌다가 정령까지 얘가 된 거예요? 응? 아 정령 이거 우리 쪽 정령인가? 응. 그렇구나. 꺼져 애송이. 응? 누가 나보고 꺼지랬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작업장이 완공됐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인 드워프들 뽑을 때 네 그 루구루 와일드에모 드워프 정도는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마가로크 열렸듯이? 마가로크 열리듯이. 아니 근데 마가로크도 그렇긴 하지만 마가로크는 부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족마다 각자 이제 다른 특성들이 외형에서 드러나고 아, 그것처럼 이제 따로 스토리를 만들지 않아도 외형으로 이제 아 내가 이제 뭐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런 거 추가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전장에서 생존자를 내가 할 거야 내가 내가 할 거야. 난 이미 다 했지 업적을. 좋겠다. 높은 감시대는 우리 것이다. 쳇. 머지않아 호드가 아라시를 정복할 것이다. 축하는 미로드라 블러드엘프. 아직 내가 남아 있다. 그래, 어쩐 일이죠? 필요한 게 있거든.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들었던 그 컬트쇼 사연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제가 방금 선을 놓쳤다고 했잖아요. 그 경로당에 가셔서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주변에 계신 노인분들이랑 같이 고스톱을 치는 분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소일거리를 뭐 점십짜리 뭐 이렇게 치시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자꾸 잃어온다는 거야. 벗어났습니다. 네. 그 뭐야 계속 진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아버지가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짜고서는 그 안마하는 부위를 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가서 아들이 이제 안마를 해주는 부위를 가지고 상대방의 폐를 읽는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네. 작전을 짜고 난 다음에 이제 갔더니 아버지한테 이제 안마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어르신께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면서 본인이 먼저 받겠다고 결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작전은 실패를 하고 뭐야 아버지가 이제 타짜를 보시고 난 다음에 타짜에 나오는 네. 밑장빼기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60대 동체 시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 뭡니까 그 밑장빼기를 이제 연말을 하셨는데 연말을 하시고 난 다음 이제 그날 격전 아니 그 뭐야 결전의 날이 와가지고 그 다시 또 이제 고스톱을 치러 가셨대요. 네. 근데 아버지가 울상으로 돌아오신 거야. 아버지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울상으로 오셨냐고 그거 익혀가지 않았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선을 한 번도 못 잡았다고. 헐.
아까 선을 못 잡았다는 얘기에 그 사연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 우리 목소리 좋으신 에우리님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 뭐, 에우리님 나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잖아. 저형 목소리 왜 이렇게 좋으셔? 이제 판단도 목소리 좀 깔고 연습을 해봐. 아, 그게 쉽지가 않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발성을 좀 할 줄 알아야지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말을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강의를 했을 때 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형 강의. 그때 목소리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때는 목소리가 되게 좋았는데 또 요새 들어서 말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목이 또 가더라고. 그죠. 어. 목을 쓰는 방법을 뭔가 좀 이렇게 익힐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많이 해야 돼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노래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그러고 보면 저희가 요새 노래방을 너무 안 갔어요. 아, 요즘 우리 노래방 진짜 안 갔다. 너무 안 갔어요. 노래방 완전 네. 매니아들인데. 그냥 가야 돼. 네. 가면 우리 항상 또 항상 부르는 노래들을 부르죠. 네, 뭐 연습을 하는 거죠. 그쵸. 항상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노래를 100번, 100만, 만번 이상 맞아. 부르면서 맞아, 내 맞아. 노래를 만들어야 된다는. 아 근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저 아는 친구가 네. 그 일본어를 상당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의 일어를 익히는 방법 자체가 그거였어요. 똑같은 드라마를 계속 본대. 그쵸 그쵸. 100번 넘게 본대. 100번 넘게. 저도 How I Met Your Mother 엄청 보고 하우스 그쵸, 엄청 그쵸. 보고 이러면서 많이 늘었거든요. 영어를 그쵸. 듣는 게. 전에 같이 회사 다니시던 분이 최근에 이제 제가 페북에 올린 코멘트를 보시고선 네. 그 자기 일본인 아는 동생 한 명이 있다고 네. 그 아, 네 봤어요 봤어요. 네, 네. 한번 뭐 같이 보자고 그러셔가지고 네. 감사히도 조만간 뭐 한번 뵈지 않을까. 한번 잃었던 이 도시를 다신 잃지 않겠다. 구경가야지. 아니 오지 마. 안 알려줄 거야 형한테. 구경 구경 가서 뒤에서 막 촬영하고 막. 하지 마 하지 마. 생방 키고 막. 키지 마. 뭘 생방을 켜? 뒤에 그 그거 있잖아요. 그 뭐야 뭐야. 보자기 쓰고 가는 거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형은 보자기를 써도 보여. 보자기 쓰고 가는 거. 근데 뭐든 누구든 다 보자기 쓰면 다 보였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아 형은 더 아. 보이지. 그 누구도 안 그래도 큰 양반이 무슨 보자기 어, 하나. 폭풍의 재단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응? 왜요? 뭐 정수로 가득 찼대는데 내가. 어? 뭐지? 선택받음이라고 뜨는데 어 폭풍의 재단으로 가면 뭐가 생기나? 글쎄. 가봐야겠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불쾌하고. 진짜 노래도 배우고 싶긴 한데 한번 배워봐요. 재밌어요. 보컬 트레이닝 같은 거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해요. 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재밌어. 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형 그거 폭풍의 재난으로 가서 뜬 거 영웅 버프 10분짜리래요. 아 뭐가 되게 세졌어. 네. 5분짜리인데요. 아, 그래? 금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네요. 뭐 5분짜리네 5분짜리. 5분짜리? 그렇군요. 아.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속이 느린 것처럼 느껴지지?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게 그런 버그가 있어요. 벗어났습니다. 어떤 거요? 드루이드가 변신 상태에서 네. 특정 뭐 거대해지거나 작아지는 버프를 받잖아요. 네. 그 변신 상태 이속이 그러니까 빠른 이속인데도 불구하고 느리게 돼요. 어허. 어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변신을 풀었다가 다시 변신을 해야지만이 빨리 변신이 되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드루이드가 형상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버그가 참 많네요.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장면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저 지금 빛나는 거 보이세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저 지금 정령 잡고 있어요. 아, 정령으로 가야겠군. 멀리 있다면. 불장령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씨, 유스키 다시 태어나.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내가 간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소라 콘서트는 좋았습니까? 아우, 짱 좋았죠. 짱이었어요. 말해 뭐래. 항상 좋지. 저 지금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요. 어, 그러네. 좀 더 가까이 투명해졌네. 제 주위에 있는 아군들도 공격력, 공격 속도가 빨라져요. 어, 진짜요? 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구만. 이건가? 압도적인 힘? 아, 아니구나. 폭풍의 부름. 폭풍주입, 폭풍주입. 폭풍의 부름. 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폭풍주입으로 대상이 없습니다. 아, 내가 할 거야. 아이씨, 뭐 이런 젠장. 내가 했지롱. 아, 아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점프를 너무 멀리로 뛰었네. 성령의 마법진. 짜증나 진짜.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은요, 네, 다 잡아갈 때 미리 가 있어요. 아, 그래야 되는구나. 아, 어,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차 고치래요. 아? 전차 고치랴. 전차 고칠 수가 있나? 근데 그거 고치는 거를 기기를 뭐가 고치는데? 도구를 공구. 아, 도구통 저기 있네. 아, 이거 아, 이걸 먹으면 네, 전차를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네, 도구통을 네, 먹으면 전차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파워점프 너무 싫다. 갑자기 소년 점프가 생각나는군요. 와다다다다다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 점프보다 궁예 점프죠. 궁예 점프.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궁예 점프에서 그 왜가 너무 웃겼어요. 왜? 사정거리에서 막대기들이 쭉 좌우질 못해. 대상이 없습니다. 왜?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문이 무너졌다. 진격해라. 성문이 무너졌군요. 진격해라.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 가야 합니다. 이제 진격해야 되는구만.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트롤베인 나오라 그래.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오, 기절. 오, 죽겠다. 죽을 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디 있어 트랄리온? 아, 트랄리온이란다. 저기 트롤베인 어디 있어? 내 앞에. 아나스 트롤베인.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발사! 트롤 전쟁에서 트롤들을 학살하여서 트롤베인이라는 성을 얻게 된 그 가문의 후손이죠, 트롤베인. 너무 멀리 네, 있습니다. 나나스 트롤베인. 아우, 아프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3사단 발사! 트롤베인 정도면 사단 병력을 움직일 수 있어야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무기나 줬으면 좋겠다. 승리.
장화가 나왔군요. 저는 또 백인대장 완갑이 나왔군요. 아 근데 이게 370템이라서 별로 네.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형은 그렇죠. 저는 나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저는 조드로 바꿔서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조드형 무기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370짜리. 그러게요. 이거 끝나고 저기나 한번 더 할까? 뭐? 어둠의 한이나 한번 더 할까? 좋아. 저 어둠의 한은 갈만한 것 같아요. 빨리 끝나고. 아 잼새 허리가 나왔네요. 오 허리. 유특 가특. 저는 그냥 유특이 좋으니까 유특으로 하겠습니다. 그 뭐야 오늘 호랑트론 떴대요. 어 호랑트론 떴어요? 네 호랑트론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겠네요 호랑트론. 네. 그거 보상이 뭐였죠? 호랑트론 탈것 보상. 아니 보상이 아니라. 네. 색깔의 색깔의 호랑트론을 다 잡았을 때. 네. 업적이 있어요. 아, 업적. 록타. 호랑트론은 스톰송 계곡에 있습니다. 아 망 떠주네. 그래도 뭐 지금 거보다는 템랩이 높네요. 네, 호랑트론 잡으러 갈까요? 호랑트론 그래요. 호랑트론 잡으러 가면 네. 저 잠깐 저기 좀. 저 아이템 좀 포기해 볼게요. 나도 포기긴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난 나중에 포기해도 되겠다. 아, 나 지금 칸이 너무 없어. 오케이. 저는 그러면 스톰송으로 먼저 이동을 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물 좀 떠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이래저래 아이템들이 많이 쌓여서. 어 아니다 그냥 팔면 되겠다. 아, 어쩐 일인가. 다녀오겠습니다. 네. 영혼이 함께. 음? 이거 뭐지? 안녕하신가. 그립타가 80골짜리 병에 담긴 아제라이트라는 물병 물약을 파네요. 그립타는 이 물약이 즉시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흠, 뭘까? 오, 이거 뭐 가짜 라스타칸 가면? 잔달라 인형 아닐래? 물론 장난감이 있었네. 또 보세나. 이따가 한번 마셔봐야겠군요. 뭔지. 8.1 패치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맞는 캐릭터를 거의 공격을 어? 하고 있네요. 방로를 벗어나지 말게. 스톰송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슬슬 이제 제 레벨업 캐릭터들이 그리워질 때가 되고 있군요. 레벨업 이제 방송을 조금 이제 진행을 슬슬 해볼까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제 뭡니까 성기사 캐릭터 인간 성기사 캐릭터를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톰송. 네 다녀왔고요. 네 스톰송으로 도착했어. 오 스톰송 이제 오자마자 전쟁 성군이 주둔지로 오네. 아 그러네요. 좋군요. 불편하긴 했어. 맞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저기는 안 떠있네. 습격은 안 떠 있군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습격이 없네요. 습격 시간이 아닌가 보죠. 아 맞다. 호랑트론 잡아왔지. 네. 탄고자연동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날아가겠습니다. 아. 습격은 매번 놓치는 것 같아. 한 번 제대로 봤어. 한 번인가 두 번 제대로 봤죠. 호랑트론 습격 아까 나즈미를 했었대요 김사장님이. 아 길었군요. 아. 나즈미를 해서 매번 놓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녁에 들어오니까 항상. 어 보물이다. 저희 좀 있다가 네 저희가 내일 방송을 안 하잖아요. 아 내일 수요일이군요. 네 내일 수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탈란지의 원정대 저녁회까지만 좀 하죠 오늘. 오늘 알겠습니다. 네
어, 호랑토는 잡고 있다, 잡고 있다. 안 돼, 안 돼. 아, 늦었다. 또 쟤는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잡으면 되지 뭐. 아, 놀라라. 호랑토. 호드 정찰대가 근처에 강력한 적이 있다고 보고해 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색인가? 한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요 주황색 비슷한 호랑토인 것 같아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왜 이거 탈 것이라도 하나 주든가 하지? 아, 우리가 그러니까 전투를 안 키고 있군요. 네. 어, 탈란지원 오늘 탈란지원 정도 할 거라고요? 네. 지금 1800 세 개가 뭉쳐 있어요. 네, 18773이네요. 평판이. 18000이면 좀 모자르네요. 그런가요? 19500이 돼야 되죠. 아, 그렇군요. 21000이 확고 아닌가요? 맞아요. 21000. 완료가 1500이니까. 네, 그 중간중간에 더 오르지 않나? 좀 더 가까이 가야. 중간중간에 올라도 75 막 이렇게씩 올라 가지고. 아, 그렇군요. 아, 네. 오늘 결국에 저기 못 하는 건가? 네. 확고 못 찍는 건가? 두 개 남았어요. 아제로스의 용사들이랑 탈란지원 정도 남았네요. 아, 그거 두 개만 하면 돼요? 네, 아제로스 용사들은 한 번만 더 하면 지금 19311이니까요. 한 번만 더 하면 어, 될 것 같네요. 탈란지가 제일 마지막으로 될 것 같아요. 두 개 남았습니다. 어쨌든 평판은 다 확고 찍을 것 같네요. 역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좋아요. 주기적으로 이제 계속 하니까. 아무래도 아 내일 출근하는 거 너무 싫다. 형 내일 출근 안 하죠? 난 안 하지. 난 늦잠 잘 거지. 아 뭐야, 왜 안 해? 우린 내일이 창립 기념일이니까. 아 겁나 부럽다 진짜. 적의 죽음 호랑토 우리는 계속 진군할 수 있어. 네, 호랑토는 잡았고요. 어, 하는 김에 저 밑에 등 뒤에서 저기도 할까요? 등 뒤에서 저기? 아, 저 아래쪽에 있는 거? 출근 난 지금 명예계속했다는 거네요? 네. 할까? 저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네. 우리 지금 전역회가 호드전쟁 지원단이 있어. 아, 그래요? 아, 두 번째 전역회가 호드전쟁 지원단인데 뭐 굳이 오늘 안 해도 되긴 돼요. 뭐 해놓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두 개까지만 해놓으면 다음 시간에 두 개만 하면 되니까. 그치. 형 왜 탈 수가 없어? 아 내가 지금 전투 중이구나. 나도 전투 중이야 지금. 에이 저것들 씨. 투자 개발해서 하는데 저거. 가입시다. 왔으니 또 한번 보고 가야죠. 어? 얘네도 귀엽다. 형 새로운 걸 발견했어. 어디? 여기 저 있는 위치에 피치랑 윙클이라고 하는 달팽이들? 달팽이들 두 마리가 엄청 귀여운데? 얘는 뭐야? 피치와 윙클. 난 얘네가 제일 귀여워. 밑보잔드 유우키 우우키. 길들인 개를 타고 다니는. 이 개는 왜 앞으로 걸을까요? 그러니까요. 되게 꽃게랑 먹고 싶게 생겼다. 가보죠. 가봅시다. 돌아가도록 할게요. 전쟁 성군이 주둔지로 갑니다. 여기서 7군단 병력 처치, 뭐 폭격기 저격, 공성 기술자 실버 코크 처치. 네 그렇습니다. 아, 네. 현재 시간 12시 2분이고요. 방송을 킨 지는 1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5분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되게 뭔가 설렁설렁하는 느낌이군요. 크리스마스 밤이다 그렇죠? 보니까 또. 네, 저희 이제 오늘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어,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슬슬 레벨업 캐릭터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슬슬. 그 생각이 듭니다.
합격만 좀 맞춰서 하고. 근처에 얼라이언스 군대가 집결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어. 아니야, 근데 이렇게는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은 게 박스 열리니까. 저지하십시오. 아, 7군단 애들 잡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7군단은 왜 7군단일까요? 글쎄요.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1번 군단부터 7번째 군단까지 있는 건가? 다 있겠지.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갑자기 아,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금 김 사장님께서 신던 다 돌았냐고 말씀하시는데, 신던은 근데 저는 안 돌아요. 저는 부캐로 돌아야 되는데. 네. 판다가 다 돌았잖아. 판다가 부캐가 없잖아. 대상부터 정해야. 나 부캐 없죠. 돌만한 부캐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신던을 돌만한 부캐가 없잖아. 너무 멀리 있습니다. 신던 나 다 돌은 건가? 다 돌았지. 네 바퀴 다 돌았잖아. 아, 신던 네 바퀴 다 돌았죠. 주관캐를 했으니까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자, 일단 10마리는 다 잡았고요. 네, 이쪽에 제가 지금 공성기술자 실버코그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뭘 잡고 있는거야? 사령관 잡고 있네? 얘는 뭐 없는데? 그렇군요. 그쪽이군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짜 노은 머리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머리다. 아, 그리고 네, 제 기억이 맞았던 게 네, 제가 어저께 거봉에서 잭한 머리를 한 트롤 유저를 봤어요. 아, 그래요? 아, 그 머리가 나온 지 좀 됐어. 리젠트 머리가 나온 지가 좀 됐어, 그치? 근데 잭한 시네마틱에서 그 머리 아니었잖아. 네, 그 머리를 따로 만들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리젠트로 한 거지. 그런가? 아니, 근데 그 걔 하던 머리 그냥 일반 트롤 머리 아니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머리? 위로 솟고 옆으로 솟고 이거 그 머리 아니었어? 그 머리 아니었던 거 같은데. 무슨 머리였지? 아, 그 리젠트 머리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네, 일단 폭격기 저격을 합시다. 아, 저거 해야 되구나. 네. 떠 있는 거. 죽어라 이놈들아. 완료가 될 것 같네요. 그러게요. 잘하셨어. 완료했습니다. 얼라이언스가 잔달라의 힘을 두려워할 겁니다. 잔달라 트롤은 언제 열리나? 그 다잘로 열릴 때쯤에나 열릴 것 같던데요. 그죠. 다잘로는 네, 언제 열리냐. 아, 잔달라를 뭐를 키우지? 내가 뭐 키운다고 그랬나, 잔달라? 저는 잔달라 성기사 키울 거 싶어요. 저 성기사가 이미 있어가지고. 록탈. 줄다자르로 갑니까? 네, 줄다자르로 돌아가서 나즈미르 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몇이라고요? 18,000 얼마였어요? 18,700 얼마였나? 18,700 800을 더 모아야 되는데 18,773이네요. 맞네. 18,700 네, 750 650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나즈미르에 있는 모든 전역회를 다 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가요? 아니 뭐 일단 돌아보죠. 돌아보고 안 되면 다음에 하고. 나중에 저녁에 한 대까지 해봅시다. 네. 조발로 가죠. 어떤 로아와 거래하러 오셨습니다. 주전으로 갔다. 주전에서 다시 날라와요. 그래야겠네요. 전쟁 대장정은 뭐 더 다자알로 전투를 기다려야 된다고 나오는군요. 아, 이게 이번에 전투 뭐야 격전지 세트가 이번 게 어깨가 되게 이쁘네요.
이게 딱 잡혀있는 게 어깨가 되게 예쁘네. 나 이런 유 플레이트 아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이러나저러나 무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 무기 좀. 아. 지금 무기가 아직도 340이에요 저도 조드는 340이에요 아 그래요? 조드는? 나는 이게 본캔데 아직도 340이잖아 근데 이제 다잘로 열리면은 신단에서 370을 준대요 그렇겠죠 신단에서 먹으면 돼요 아 근데 신단에서 나오는 것들은 룩이 옛날 좀 뒤처진 룩이니까 저 어깨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깨 룩이랑 실루엣이 좀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어떤 거 좋아하시는데? 그 있잖아 그 황금셋 어깨 황금셋? 형 거? 형 지금 네. 끼고 있는 거? 네 성기사 어깨 성기사 어깨? 옛날에 성기사 황금셋 끼고 있을 때 어깨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거 제가 나중에 성기사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저는 전사 그 쌀개 세트도 되게 좋아했었죠 아 그렇군요 되게 묵직한 그 세트 아 나 왜 이러.. 나 왜 이래? 나 왜 지금 걸어가고 있지? 헐 뭐 하는 거임 그러게 나 왜 뛰어가고 있었을까? 애매한데 돌아가기도 그렇고 웃기도 그렇고 지금 계속 가고 있어 이런 거지 뭐 다 그렇지 아, 뭐 광고 아닌 광고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일요일 날 30일 날 모임이 있습니다. 30일에? 그렇죠. 네, 30일에 30일이에요? 있어요. 31일이 아니라? 30일. 30일이었나? 31일은 저희 그 아, 뭐야, 판교 성년회고요. 아, 31일이 그렇군요. 네, 31일이 판교 성년회고요. 그리고 저희 30일 날에는 저희 말은 좀 아, 이쪽으로. 네. 네,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봤자 이제 두 분도 오시지만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니까 되게 막 여러 명 모아놓고 하는 것 같다. 그냥 에브리님이랑 밥 먹는 거잖아. 아니야, 우리 또 낭만군님도 오시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군요. 낭만군님도 오신다 그랬지. 맞다. 그러네요. 네. 뭐 먹지 그나요? 심심하신 분들 그러게. 그 심심하신 분들은 놀러 오세요. 우리 이태리 갈까? 이태리 간만에? 아, 이태리 말고 아 이태리. 좋지. 양꼬치도 먹고 싶은데 이간의 양꼬치 먹고 싶긴 하다. 근데 에오리님 최근에 주십시오. 많이 드신 것 같아. 당신 가까이에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전자가 나오기 있네요. 전에 놈을 해치워야 합니다. 올덴 소자.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에오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그러게. 에오리님 요즘 엄청 잘 드시고 다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라면 드셨더만. 그러니까 엄청 잘 드셔. 아니 뭐 잘 먹는 거 치면 우리만큼 잘 먹을까? 저는 오늘 미정국수에서 파는 냉국수 먹었어요. 아 맛있던가요? 뭐 시원한데요? 그냥 냉면만 먹는 느낌으로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멀리. 아 오늘 이소라 콘서트에서 너무 진을 빼가지고 당이 떨어져가지고. 왜 징징 울었어 또? 아니야. 뭐 근데 이소라 콘서트 가면 안 울 수가 없다며. 아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아마 나도 네, 나도 갔으면 징징 울었을게요. 이소라 팬들이 이제 가야 이제 더 좋을 만한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그쵸 이소라님이 옛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소라 뭐 누나 아제로스로 돌아와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소라님이 이제 올해 내년이 되시면 51에서 52 정도가 되시다 보시죠 와 진짜? 내가 생각보다 많으세요 놈들을 처치하고 보석을 손에 넣...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나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저 오늘 회사 분들이랑 같이 놀았잖아요. 네. 회사 우리 회사 UI 님들이랑 두 분이랑 같이 네. 뭐 판교에서 대상부터 정해요. 나왔는데 형 와우 얘기는 안 하셨네요. 어? 소라 누님. 아, 이소라 님이 오늘 네, 와우 안 하셨어요. 에? 요새 와우 안 하신 지 좀 되셔 가지고 아. 이제 와우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회사 분들이랑 놀았잖아요. 네. 나는 언니를 소개받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는 언니분이 나이가 좀 많으시대. 몇 살이신데? 형이랑 동갑이래.
좀 많다. 판다가 속여받기는 좀 많구나. 아, 근데 뭐 나는 연상도 상관없긴 하잖아. 아. 필라테스 강사실에 정자에서 오. 필라테스 뭐 하신다고. 어, 소개받아요. 가볼까? 소개받아. 대상이 열 살은 좀 많긴 하다. 그럼 나를 소개해줘. 어, 이쪽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난 모네라이드를 캐고 있었지. 오케이, 완료했습니다. 완료됐나요? 어, 아니요. 저 따로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예, 보석을 먹어요. 아, 나 갈래 번개 저 보석 조각을 아직 다 못 모았네요. 세 개 남았어요. 어, 진짜? 응. 같이 안 돼. 아, 이게 뜨는 건 랜덤으로 뜨는 거야,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 소라 누님의 콘서트를 보고 노래방 가면 이것도 불러봐야지 하는 노래가 몇 개 더 늘었어요.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뒤늦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치, 아, 그치. 이 노래도 좋았지. 그치. 그런 것들이 있지. 노래 완료됐죠? 네, 완료됐고요. 복원한 하늘 소환사 보석만 클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도마뱀 놈들도 물러날 네, 수밖에 없을 걸세. 우리 마법사들이 이 보석을 호르라기를 부시고요. 네. 아, 황량한 페어로 갈게요. 어디가 황량한 페어? 아, 황량한 페어로 가지 말고. 네. 어두운 공동으로 갑시다. 어두운 공동 알겠습니다. 네. 어두운 공동 어디냐? 어두운 공동 여기구나. 아, 모자르긴 모자라겠다. 지금 1900 아니 19123이니까 되겠네. 되려나? 응, 되겠네, 되겠네. 우리 혈검이 사야겠네 오늘. 오, 그런가? 혈검이. 아, 탈것이 조금 조금씩 늘고 있어서 좋긴 좋습니다. 네, 안 타게 돼요 혈검이. 징그러워서? 아, 아니 그냥 승차감도 별로 안 좋고. 아, 승차감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정말 안 타게 된 큰 이유가 네, 내가 드루이드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빨리 타, 빨리 타. 아, 갑시다. 탈 일이 없어요. 아, 나 진짜 크라가 탈 것 먹고 싶다. 질러. 질러버려. 질러. 뭐 있어? 질러. 사실 색색깔로 갖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질러. 지금 13만 골드 있으니까 그냥.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물건을 수집했습니다. 짝을 맞춰보시겠습니까? 자, 일단 껍질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맞습니까? 예상 장예비까지 합쳐서요. 튼튼한 육체와 열정으로 악에 맞서 싸울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상은 드리지요. 오늘 포르톨라한테서 처음 듣는 대사가 방금 나왔네. 아,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저런. 여러분들이 되게 방금 이 형님의 반응을 보고 아, 나름 사려가 깊구나, 나름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 굉장히 왜요? 저 매우 사려가 깊은 굉장히 저 기계적으로 사려... 나오는 멘트입니다. 저 저런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우 사려가 깊은 얘기예요. 매번 진짜 그리고 완료를 했습니다. 뭐 무슨 아, 나 오늘 뭐가 안 좋아 뭐 이런 아 저런 훌륭합니다. 그 뒤에 뭐가 없어. 안타까워 하는 소리지. 그 뒤에 뭐가 없어. 저런 안타까워 하는 소리지. 자, 위쪽에 퀘스트 4개를 다 돌고요. 네. 아래쪽에 2개까지 마저 돌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위쪽 퀘스트 4개만 다 돌면은 19500이 될 것 같은데. 그런가?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아, 네. 한판이 19198이요. 어, 예, 애매한데 아무튼 오늘 완료 확보는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어휴, 바다 속으로 뛰었네. 자, 다시 타시죠. 역시 탈 것 중 가장 좋은 탈 것은 롱누이스 드루이드 탈 것이군요. 멍해지지 않는 탈 것이죠. 혈투를 도살자들에게 목숨을 잃었지만
아, 크로그 탈 거 진짜 갖고 싶다. 최대한 많은 두루마리를 캐서. 아, 크로그 탈 거야. 너무 귀여운 거 같아요. 벗어났습니다. 근데 그 썩은 굴에 나오는 걔는 진드기 붙어 있어서 안 귀여워. 몸에 걔 봤어요? 걔 잡으면서? 네. 썩은 굴에 나오는 그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제 뭐야, 크로그 탈 거. 아, 크로그는 되게 징그럽잖아요. 낭만곰님 벌써 70레벨을 달성하셨군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빠르시네요. 낭만곰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 글쎄요. 축하 날려드려야겠다. 축하 축하. 사정거리에서 낭만곰님 저번에 가방이 없으셔서 막 기본 가방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매지밀 캐슨으로 날아가서 골드와 함께 가방을 드렸습니다. 30칸 가방 드렸어요? 네, 30칸 4개. 오, 잘하셨습니다. 네. 낭만곰님 원래 와우 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시나리오스에는 연고가 없으시니까. 아, 연고가 없으셔서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구만. 요즘 가방은 몇 칸짜리들 끼고 다니나요? 저도 지금 30칸 가방을 끼고 다니긴 하는데 32칸까지 나왔어요. 32칸까지 나왔나요? 공격할 수 없는. 아, 애드온 중에 가방 하나로 통일해 주는 거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옛날엔 편했는데. 네. 그게 옛날엔 편했던 이유가 그 가방 중에 컴북툰가 하는 그런 이제 애드온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좋은 점이 원백으로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분리를 해줬어요. 아, 원백 안에서도 장비랑 뭐 재료랑 이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해서 굉장히 편했는데. 네. 그 애드온이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망한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도 뭐 괜찮은 게 뭐 저희 지금 이제 그거 되잖아요. 정리, 가방 정리. 가방 정리가 되고 뭐 나열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아, 혈트롤드 가면 되게 징그러운 게, 이거 왜 자기 종족 애들을 표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네? 여기 보여요? 지금 나 보고 있는 거? 이거 표본으로 만들어놨잖아. 과학실에나 있을 것 같은 이 표본으로. 혈트롤이 아닌 거 아니야? 다른 애들 표본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롤이 아니네? 이 안에 있는 애? 얼굴이랑 뭐 귀가 없어. 잔인한 종족이네요. 야만적이고 잔인한 종족.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야만스러운 것들. 대상이 없습니다. 투 세비지다. 두루마리 몇 개 남으셨나요? 저는 지금 다섯 개 남았네요. 전 두 개 남았어요. 오, 빨리 하셨네. 그러니까 올해가 벌써 뭐 진짜 얼마 남지 않았군요. 얼마 남지 않았죠. 나의 서른은 이렇게 끝나가는 건가? 뭐 스물아홉에서 서른 넘어갈 때가 좀 싱숭생숭하지. 뭐 서른에서 서른 하나 넘어가는 건 뭐. 근데 나 사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주변에 내가 워낙에 형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다 형 누나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 감흥이 없어. 그리고 워낙에 나이 어릴 때부터 나보다 10살 많고 8살 많고 이런 분들이랑 맨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감흥이 없어요. 서른이 뭘 마흔 나이야.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전 완료했습니다. 전 하나 남았네요. 여기 나 안 보이는구나 이제. 없네요. 저기 하나 있다. 끝났습니다. 우리 현재도 이걸 연구하느라 바빠지겠군. 에어리님 뭘? 에어리님도 나보다 한두 살 많지 않으신가? 그랬던 것 같은데. 몰락하리라. 안쪽으로 있다. 근데 확실히
계속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쪽 업계 사람들은 나이를 먹는 게 먹는 게 아니구나. 그쵸. 예. 네. 진짜 일반적인 사무 직종이나 뭐 아니면 뭐 셀러리맨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우리 직종 사람들은 진짜 안 늙더라고요. 안 늙죠. 안 늙어요. 진짜 남들보다 한 못해도 한 다섯 살은 다 어린 느낌이야. 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좀 점. 좀 뭐 다섯 살이 뭐야? 일반 그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무직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른만 되셔도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분들 많으세요. 게임 업계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쪽으로는 젊은 것 같은데 외모적으로는 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외모가 젊어 보이잖아요. 네. 외모가 젊어 보이는데 중간중간마다 이제 생각이 되게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아이고 못 올라간 거기서 트러블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자 여기 별표가 하나가 또 있네요. 네. 어? 토틀란? 얼라이언스가 근처에서 뭐지? 뭔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놈들을 저지하고 잔달라 준테네임 누가 있었구나. 너무 멀리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문제겠지만 이 뭐야 솔직히 우리 뭐 게임업계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겜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좀 순박한 겜돌, 게임 좋아하고 그냥 겜돌이들 사이에서 그 항상 트러블 일으키는 건 좀 고리타분한 생각하는 뭐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뭐 별로 안 주는군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요건 뭐지? 방벽 불지르기. 오케이. 7군단이군요. 어 드대남이다. 드대남 자라나라 머리머리. 방벽을 5개 불지르면 되고 7군단 병사 10마리. 네 병사도 10마리 잡아야 되고요. 어? 네임드도 잡아야 돼. 사냥 깨주는 사 레오폴드는 그 친구 아닌가요? 십자군에 있던 그죠. 십자군에 있던 십자군 그 저기 사냥 깨주는 사였죠.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서.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십자군 간지 정말 오래됐다. 갈 일이 없죠. 갈 일이 없죠.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저기 이쪽으로, 저기 있습니다. 레오폴드. 아, 방벽 불태우려고. 아이 얘도 됐다. 레오폴드 잡고 있나요? 네 가깝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잉? 레오폴드 늑대인간 됐네? 아 그럼 그때 걔가 아닌가 보네. 사냥 깨주면서 레오폴드. 아 레오폴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얘 이름 레오폴드 아니에요? 네 어 레오폴드였던 것 같은데? 걔네 이름이 뭐냐면은 내 사냥개가 짖기만 하고 물지는 않아래.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물지 않아요. 사냥개 주변에서 브라운이네요. 아 그래요? 네. 왜 레오폴드라 생각하고 있었지? 아, 이 아이템 너무 재밌네요. 응? 뭐야, 부실한 스타밍도 완공 모양? 네. 운문이 가득 쓰인 종이를 접어 만들었다고? 뭐야 이거? 왜 이런 걸 만들었어?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아니 그 아이콘이 너무 재밌어요. 아이콘이? 아, 스톰윈드 모양이야 진짜. 어, 그러네. 스톰윈드 모양이야. 근데 이거 스톰윈드 모양이라고 이 아이콘 저긴데요? 너무 그... 멀리 있습니다. 뭐냐?
인간들 그 저기 중에 병영 말고 그 본진으로 쓰이는 거 하나 뭐죠? 그 이름 뭐였죠? 킵? 킵인가? 어 그거 같은 느낌인데? 완료됐네요. 네, 됐습니다. 아 몇인가요 지금? 그래요. 자 한번 보죠. 평판이 몇이나 됐는지. 다란지 원정대 19,423이네요. 423? 아 두 개 더 해야 되네. 1 모자르네 1. 1? 그렇군요. 아 2 모자르네 2. 왜냐면 이거 하면 75가 찰 거거든요. 거북이들처럼 네. 바로 돌라는 큰 위험 속에서 아 지겨운 바다군요. 아 바다를 건널 거야. 바다 지겨워. 만나서 가자. 반갑군요. 아 네 여기 좀 싫어왔는데. 아 바다를 건널 거야가 제일 지겨운 거 같아요. 저는 뭐 그냥 여기가 왜 싫으냐면 저 해변 아. 물가에 딱 닿으면 바다에 닿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인증되는 저희가 좀 더 멀어. 그러니까 물에 닿았다고 그래요? 끝나는 게 아니야. 좀 더 바다 깊숙이 들어가야지 바다에 닿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인정 범위가 좀 더 깊어. 아 이거 안 돼. 아 오늘 그 이소라 콘서트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대표적인 아, 게 뭐가 있나요? 뭐 이소라님 뭐 노래 중에서 뭐 아시는 분들이 좀 적은 노래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아멘이라든지. 어 그래요? 들어본 적 없죠. 어, 이소라의 아멘. 처음 들어봤어. 아멘? 어. 노래 되게 좋아요. 그 아멘이라든지 뭐 봄이라든지. 봄은 뭐 TV에 나와서 몇 번 불러주셨고. 그래요? 네. 아멘은 진짜 모르겠다. 아멘 노래 되게 좋아요. 소라님이 저기 크리스천이신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되게 막 성스러운 노래나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 사랑 노래예요. 근데 되게 성스러운 노래를 불러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냥 사랑을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는 뭐 그런 뜻이네. 바다에 닿았어요. 네. 뜬금없이 그 성스럽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죠. 그 조율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바다가 안 가. 고맙습니다. 몇 시에요? 자 봅시다. 지금 평판이 이제 아 2가 모자라네요. 그죠. 호락이 불죠. 2가 모자랍니다. 아 너 길드 급사를 불렀냐? 미안하다. 너 부를 게 아니었는데 친구야. 길드 급사를 불러보려고. 일이라도 있어. 아 어두운 공동으로 다시 날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두운 공동. 그래 그래 조심해서 가. 범블비가 재밌다는 평이 계속 들려서 굉장히 그쵸.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러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저희 그 영화 모임에서 보러 안 갈라나요? 글쎄 모르겠네요. 거기 누님들이 범블비를 좋아할지, 아 범블비를 좋아할지라기보다 트랜스포머에 대한 그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역대 트랜스포머보다는 다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저도 그것 때문에 그걸 아니까 좀 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 그 모임에서 저게 못 봤잖아. 스파이더맨을 못 봤잖아. 아, 그랬나? 약간 비슷한 이유로 아, 다른 모임이랑 꺼려할 것 같아. 랄프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긴 아, 하는데. 랄프 지금 너무 기대돼. 자손 사냥을 네. 즐겨했습니다. 개구리 로아의 심장이 분노로 불타오릅니다. 그분의 복수를 어? 도와주십시오. 아 지금 저 타고 있으면 안 타질 거예요. 고통을 끝내겠다. 다 박살내줘봐. 그러고 와, 짱 좋아. 너무 귀여운 거 같아. 가와 분타.
트롤들. 아니 이게 빨간색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크라과? 어 크라과 탈 것이 빨간색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 진짜 빨간색이었으면 바로 진짜 완전 가마분탄데. 아. 가마분탄은 저기 나루토에 나오는 두꺼비 선인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거대한 그.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저도요. 이제 예, 됐죠 그 이제. 자손도 한숨 돌릴 겁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됐네요. 73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면 될 것 같네요. 아 호랑이 물긴 좀 그렇군요. 3분 남았어요. 바로 가죠. 에어리님도 라이프 기대된다고 하시는군요. 인터넷 네. 세상으로 라이프랑 페넬로피가 넘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특히나 제가 네. 네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 라푼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라푼젤이 나와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라푼젤이 제일 좋으신가요? 디즈니 프린세스 중에서는 라푼젤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하. 내가 뭘 제일 좋아하더라? 아, 나 뭘 좋아하더라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 맞아 맞아. 저는 항상 자스민을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네요. 아, 자 줄잔으로 날아가겠습니다. 자스민. 예고편에 나왔던 그 장면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뭐야? 그 브레이브에 나왔던 그 걔 이름 뭐였더라? 브레이브? 어, 그 디즈니 애니 중에 브레이브라고 있잖아요. 한국명이 뭐였죠? 아, 뭐와 마법의 숲이었는데. 메리다. 아 메리다. 아, 메리다가 막 그 웨일즈나 스코틀랜드 사투리로 막 얘기하니까 아. 쟤는 픽사 출신이라. 메리다도 참 귀엽긴 귀여운데 완전 그 진저라는 그 뭐라 그러죠? 인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죠. 빨간 머리에 죽은 게 많은 캐릭터. 그쵸. 그쵸, 곱슬에. 낭만검님께서 랄프! 하시면서. 아, 오늘 이제 확고를 찍겠군요. 나 머리에 뿔 달려있는 거 되게 피리침 같다. 이거 봐, 피리침 같지 않아 되게? 안 보여. 아. 동전을 보여주시면 제 물건을 보여드리죠. 아이고 드디어 20개 세력과 확고한 동맹이요 저 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달란지 원장대 확고를 찍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은 못 찾을 겁니다. 혈검이 탈 것도 만골드 하는군요. 네. 쓸모없는 걸 좀 팔고. 에오리님께서 라이프 2, 레고 무비 2, 어벤져스 4, 토이 스토리 4 보고 싶은 게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하시네요. 네, 좋은 한해죠. 그렇죠. 좋은 해입니다. 팔란지 원정대 휘정도 사야겠구만. 이거 아 디자인 너무 별로다. 이거는 뭐 저기 도안들은 살 게 없군요. 전 여기 그래요. 있겠습니다. 자, 혈검이. 혈검까지 원정대 혈공포검이 한번 타보겠습니다. 에? 아 얘 승차감 왜 이래? 별로 안 좋다니까. 어 되게 막 이게 되게 이상하다. 차라리 얘가 나아요. 군체의식. 어이씨 그렇구만. 아 혈검이 진짜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아 얘는 특별 애니메이션 특별 모션이 이거구나. 나는 거군요. 네. 이게 나르는 탈 것도 되지 않으려나 나중에? 나르는 탈 거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혈검이라서. 네. 되지 않을까? 글쎄요. 아 나는 데서 안 타봤다. 오그 가서 한번 타봐야겠다. 그러게요. 얘 날아질 것 같은데? 왠지 디자인이.
일단은 저희 전쟁 모드를 다시 키기 위해서 오그리마로 갈까요? 네, 거봉으로 가서 오그리마에 가죠. 알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오그 여왕님 앞에서 끝내볼까요, 방송을? 그럴까요? 네, 어, 좋네요. 내일은 뭐 아침 뭐 늦지막히 일어나서 길 건너 판단회 회사 가서 커피 한 잔 마셔야겠군요. 정말 개 부럽다. 정말 리얼 부럽다. 우훗. 에우리님, 거미는 싫네요. 스파이더맨은 좋지만 나도 스파이디는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아, 레고무비. 그러고 보니까 레고무비도 2가 나오는군요. 저 레고무비 1도 안 봤던 것 같아요, 제대로. 레고무비 1도 좀 뭐 이렇게 엄청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되게 신나게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그 거기서 나오는 되게 상징적인 노래가 있죠. Everything is awesome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아, 괜찮아요. 나는 그냥 팝콘 무비인데 그냥 신나요. 재밌어요. 꼬맹이도 좋아하고 같고. 어벤져스 4는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토이스토리 4도 궁금하긴 합니다. 워낙에 좋아했던 시리즈여가지고. 토이스토리 4는 어떤 식으로 또 스토리텔링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아무래도 3에서 되게 완성도 있게 끝나가지고 과연 또 그거를 어떻게 끝낼까 궁금합니다. 그 에어리님 말대로 그 타코스 투 세이 나오죠. 저기 레고무비에 타코 투 세이가 나오죠. 사실 그 레고무비도 가만 보면은 패러디가 엄청 많아요. 많죠. 패러디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요소 보는 게 재미가 있죠. 악당을 설정한 이미지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1편 보세요. 1편 재밌어요. DC 애들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어? 잠깐만, 나도 그러고 보니까 공포검이 타보자. 오! 날아줘! 날아지네. 날아줘! 날아지네. 어. 오, 어, 얘 날을 날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원래 나는 건 다 괜찮아요, 거의 웬만해서는. 아, 그런가? 아니 근데 얘 되게 약간 글라이딩 하듯이 날아가지고 되게, 어, 얘 되게 날아갈 때가 승차감이 좋네요. 어, 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갖고 이거 선물 까기가 있군요. 선물 까야겠네요. 아, 그래요? 일단은 저기부터 특성 전쟁 모드부터 키고요. 선물을 뭘 주실지, 겨울 할아버지가 선물을 뭘 줄지 한번 보죠.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 축제 분위기에 맞게 화려하게 포장된 상자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잠깐만, 방금 상자 안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았나요? 뭔데? 어? 오! 눈사람 세트! 애완동물 꼬마 눈사람을 소환할 수 있군요. 소환. 귀엽다. 우리 눈사람 엄청 커. 애완동물 치고 엄청 커. 근데 이거 안 따라오냐? 아, 얘도 정령으로 분류가 되네요? 아, 근데 얘 안 따라와. 자, 따뜻한 겨울맞이 되세요. 올해 겨울맞이 축제는 꼭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세요, 라고 하면서. 자, 다음번 선물을 열어보지요. 겨울맞이 과자와 깜찍한 꼬마 의상. 막공이한테 입히는 옷이군요. 멍멍이 옷을 줬군요. 누가 살짝 흔들어본 선물. 이 선물은 누군가 살짝 흔들어본 것 같습니다. 상자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는 것이 보입니다. 아제로스에서 가장 특별한 판다렌 전사님께 바칩니다. 뭘까요? 어? 뭐지? 겨울 할아버지의 귀환석. 거대한 봉인으로 귀환합니다. 오, 이거 좋다. 겨울 할아버지 귀환석 엄청 좋다. 거대한 봉인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헐. 어? 잠깐만. 거대한 봉인으로 귀환합니다. 귀환 장소를 변경하려면 여관 주인과 대화하십시오. 뭐야 이거? 그럼 귀환석인 거예요? 그냥 일반 귀환석이잖아. 네, 귀환석인 거예요.
아, 귀환 모션이 다르군요. 귀환석 하나가 더 생긴 건가요, 그럼? 그렇죠. 들썩거리는 선물 상자. 네, 장난감이라서. 네. 굴뚝나무 목장 조합에서 당신의 친구가 보냅니다. 부디 흥겨운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겨울을 맞이해 보세요. 뭘까? 뭘 줄까? 기계 그린치. 보존된 호랑가시 나무를 주는군요. 아, 귀환석이랑 쿨템 같이 돈다고요? 쓸데없네요. 이펙트만 있는 선물이군요. 자, 아직 열어볼 선물이 두 개나 남았습니다. 겨울맞이 선물,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작은 쪽지가 선물에 매달려 있습니다. 행복이 넘치는 축제가 되기를, 이라면서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세요. 2018 겨울맞이 축제 선물 방어구 세트 소유자. 오, 이건 또 뭐냐, 장난감 방어구 세트군요. 오, 이거 재밌겠다. 장난감 방어구 세트. 오, 호드 전용. 겨울맞이 축제 기간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나무 투구 하나, 손바느질 한, 당망터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상상력만 더하세요. 아, 귀여워. 아, 뭐야 이거. 뚜껑 엄청 귀엽다. 요거랑 그 작년에 받은 건가요? 그 장난감 무기 세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장난감 무기 세트가, 내가 장난감 무기 세트까지 착용을 딱 해보면 이렇게 귀여운 호드 아이들 용도의 그런 장난감 세트를 먹을 수 있네요. 괜찮다. 귀엽다. 무기랑 방어구 세트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전사라 딱 되게 잘 어울린다. 마지막 거 한번 까보죠. 아, 축제 선물, 선물 상자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친애하는 그레이트 판다, 온 아제로스의 따뜻한 겨울맞이 축제의 정신과 축하의 환호 소리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며, 겨울 할아버지. 마지막 건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축제 망합복이네요. 오, 오늘은 엔딩을 겨울 할아버지랑 같이 해보죠. 그럴까요? 겨울 할아버지 영님... 밑에 마침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사람 너무 많긴 하다. 영님으로 들어오세요. 영님과 함께 끝내죠.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형 지금 나올래요? 지금 괜찮은데? 아니다, 갈게요 제가. 나오지 마. 가. 저분 칼 멋있는데. 뭐? 이 샤이닝 블러드 우프라는. 이거 뭐야? 이걸 뭐야? 되게 멋있다. 그지. 지옥불 대검이라는 칼이네요. 오, 멋있다. 네, 그러네요. 여왕님과 함께 끝낼까? 아, 크리스마스니까 요 앞에서 끝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겨울 할아버지랑. 네, 다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님. 저 지금 딱 괜찮습니다, 형. 법사님, 오케이. 저도 일로 쓸게요, 그러면. 오, 형 너무 앞으로 와. 됐나? 네, 뭐 대충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46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시고 계신 저희 6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방송을 쉬는 날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일은 방송이 없고 모레 이제 레벨업 방송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이 와요일이라서 일단 와요일 준비는 해놓고 레벨업 방송 후에 금요일은 아마 저희 만렙 퀘스트 다시 뭐 저녁회와 함께 이제 필드 보스들을 잡는, 그리고 어둠의 안이 점령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 네. 밑으로 점령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저희 필드 네임드들 잡고 필드 보스를 다시 잡는 그런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내일 쉬고 모레 수요일 날 저녁에 다시 레벨업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저녁 되시고요.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모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큰고병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들 보내십시오.